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탈취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뭐 배변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강아지 특유의 냄새 같은 거 카페트에 배었을 때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런 곳에 뿌릴 수 있는 탈취제를 만들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 키우다 보면은 냄새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도 두 마리다 보니까 한 마리 키울 때는 안 그랬는데 두 마리 키우고 나서부터는 냄새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이제 방에서 배변판에다가 시야를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무래도 떨어진 탈취제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왕 만드는 거 여러분이랑 같이 만들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만들기 전에 먼저 소독부터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미리 소독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소독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제 뭐 에탄올이랑 물이랑 섞어서 만드셔도 되고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 에탄올 쓰셔도 비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저어줄 수저 이것도 모두 다 이제 소독을 해주셔야 하고 당연히 병도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미리 다 소독을 해놨고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무게를 잴 필요는 없어서 저울은 오늘을 뺄게요. 그냥 비커에 나와있는 눈금으로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g 만들 거라서 500g을 만든 용도로 할 거고 너무 금방 써가지고 룸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좀 용량을 크게 만들 거예요. 먼저 계량할 거는 이제 에탄올을 계량할 건데 만약에 주정을 구하실 수 있으면 발효 주정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아무래도 에탄올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다 보면 불필요한 화학 제품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에탄올은 술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술로 변환하지 못하도록 이제 뭐 변성제 같은 거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뿌리고 나면은 애치 하고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특히 강아지들 그런 게 심한데 이게 그냥 에탄올보다는 발효주정을 쓰시면 좀 더 좋다는 거. 그러면 좀 기침을 덜 하게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350g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램으로 안 넣고 그램으로 넣으면 더 많이 넣게 되니까 미리로 할게요. 그래서 저는 350ml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500이라서 에탄올이랑 물이랑 적절하게 섞어주면 소독 기능도 있고 뭐 진드기 방지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집먼지 진드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아로마 오일 넣고 이제 탈취 효과 위주 살균 효과 위주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저는 배변판 청소용 및 이제 그 오줌 냄새 제거용으로 아로마 오일을 바꾸시면 또 그거에 맞게 이제 기능을 첨가할 수 있겠죠? 만약에 분리불안이 있다면 뭐 분리불안용으로 하셔도 되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원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로마 오일을 좀 더 공부하시면 되게 만드는 폭이 넓어져요. 350이 참 크죠? 무조건 에탄올을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로마 오일이 에탄올에 녹아드니까 둥둥 뜨지가 않아요. 저는 레몬 오일이랑 보이시나? 레몬이랑 버가멋 그리고 그레이프프릿을 넣어줄 거예요. 얘네들은 상큼하기도 하면서 탈취 효과도 있고 살균 효과도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게 좀 상큼하다 보니까 활력도 줘서 저는 이제 좀 에너지가 좀 약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애용하는 제품들이에요. 저는 레몬 위주로 팡팡 넣을 거라서 아 이제는 저울이 필요하네. 저는 레몬 2ml 넣어줄 거예요. 한참 걸리니까 그냥 막 쏟아 부을게요. 한 방울씩 하다 보면 세월아 네월아기 때문에
그리고 버가못 2ml를 또 넣어줄게요. 칼칼칼칼칼칼칼칼. 아로마도 너무 많이 넣으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항상 적정량으로 하셔야 되고, 이게 강아지 있는 집은 되는데 고양이 있는 집은 안 돼요. 지금 용량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레이프프루트는 자몽인데 좀 상큼한 느낌이죠. 얘는 1ml 다 맞게 넣었고, 그다음에 섞이도록 저어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지러프 앞이에요. 눈금이 보이도록 잘 섞였으면 정제수를 넣어줄게요. 정제수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넣고 나면 이렇게 하얗게 물이 변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이대로 다시 한 번 더 섞어주세요. 끝났습니다. 네, 레몬이랑 버가못이랑 그레이프시 어울려가지고 아주 향이 좋아요. 얘가 탈취 효과도 있고 살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배변판 청소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저는 이 블렌딩을 애용하는 블렌딩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진짜 확실히 오줌 냄새가 싹 사라져서 기분도 좋아지고. 공기 중에 칙칙 뿌리셔도 좋아요. 다 넣고 닫아주고 예쁘게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이 되지요? 스티커가 밖에 있는 가게로. 이거 만드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에탄올 향이 너무 강해서 지금 바로 쓰시면 에탄올 향밖에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로마 오일 숙성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되니까 그 정도 시간 이후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에탄올 향 때문에 아 독한 느낌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